데일리 핫스핏 수급 포착주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온 시스템인데 이데일리 핫스핏에서는요, 79점을 받았습니다. 거의 네. 80점에 가까운 점수인데 매수 여력이 있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수급 포착주이기 때문에 수급을 잠시 보게 되면 오늘 5,000원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최근 1개월 동안 그래도 적지 않은 수준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이것만 보면 참 좋게 보입니다. 거기에 오늘은 현대차, 기아와 같은 자동차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주가도 적지 않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영향도 당연히 오늘 있습니다. 덕분에 한온 시스템은 장중에 대략 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는 것. 아쉽게 지금 기준으로는 0.8%, 사실상 강보합권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 또한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를 토대로 살펴보게 되면 기존 7,200원이었는데요. 지난달에 6,500원 정도로 하향되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사에 대한 최대 주주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이에 따른 변경이 자금 유입을 함에 있어서 유상증자를 기반으로 이행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 2천억 원 정도는 사실상 차입금 상환에 이용이 되었습니다. 유증에 따라서 기존 있었던 순차입금 기준이 1분기 기준으로 3조 7천억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자율을 감안하고 내야 되는 이자 비용을 고려한다면 그게 올해 기준으로 영업이익의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2분기 기준으로 보더라도 실적 전망은 전년 동기 대비 거의 절반 수준인 850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최대 주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것도 찾아봐야 되는데요. 시너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열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사업이 핵심이고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는 타이어입니다. 생산, 또 조달, 원료 그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지금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업을 기반으로 한 규모의 경제를 시연하는 것은 꽤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이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자동차 섹터에 있는 몇몇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곤 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HL만도 그리고 SL 그리고 동사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중국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약 7% 늘어났고요. 조금 더 확장해 본다면 북미 지역에서도 9%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로 본다면 2017년부터 상황이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매출액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런 영업이익률은 2017년부터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국면이고 순차익금 그리고 부채 비율은 딱 2017년부터 계속 증가합니다. 아직까지 재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구조 개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실적 전망이 거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 또한 사실상 지난 1년 전 대비 거의 딱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온 시스템을 오늘 시점에서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해서 저점이다 혹은 이제 턴을 한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꽤나 많은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핫스핏에서 보면 국내 1위의 자동차용 공조 제품 제조업체 한온 시스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네.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약간 좀 부족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셨네요. 네. 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차트 포착주, 예, 요거는 펄어비스가 오늘 선정이 됐습니다. 이데일리 핫스핏 점수를 보니까 72점대고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또 매수 신규 리포터를 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점수가 네.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야. 조금 더 줘도 됐을 만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죠. 그럼 좀 올라가겠네요, 앞으로. 네, 예. 그럴 거라고 봐요. 전반적으로 차트 자체도 지금 괜찮습니다. 4월 16일에 저점을 찍은 이후 잘 올라가는데요.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승 흐름의 기저에 있는 건 1분기 실적일 겁니다. 우리가 1분기 기준으로 게임업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그래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나름대로 괜찮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의 증가라고 하는 변수보다는 비용의 측면에서 감소되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었고요. 펄어비스는 그러한 상황에서 올 2분기 기준 매출액은 1분기보다는 조금 줄어들 767억 원 정도가 전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완전히 흑자 전환되어서 154억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의 주가도 괜찮습니다. 기존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건 그러다 보니 보수적으로 목표 가격을 4만 9천 원 정도까지 제시한 증권사 리포트도 있는데요. 업황 자체가 우선은 개선이 될 만한 여건 토대는 마련이 된 듯합니다. 남아 있는 건 이제 각 기업들이 매출액의 개선을 이룰 수 있을 만한 무엇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외 지역에서 검은 사막의 매출이 소폭 하향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중국 내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붉은 사막이라고 하는 게임에 대한 출시가 내년에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다는 점에서 주가를 조금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고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주가의 변동성이 그리 큰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에 따른 리스크가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게임 섹터에 대한 훈풍은 우리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기대를 해도 괜찮은 그런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펄어비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상승률 상위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로보틱스가 선정이 되는데 이게 이제 물류 로봇 전문 회사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데일리 스핀에서 그대로 말씀드리는데 저 외국인의 매수세가 현재 유입되면서 한 시총이 2,429억의 기업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이라서 이건 좀 판단 좀 잘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하노이 시스템이나 좀 비슷한 관점에서 저는 접근을 하고 싶은데요. 네. 오늘 공시 같은 게 하나가 나왔습니다. 공시는 공급 계약 체결입니다. 계약 대상과 공급 금액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아마도 그 공급 계약을 체결한 측에서 비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기간이 끝이 나는 시점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핵심이 되는 것은 해당 사업부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 매출액은 60억 원 수준인데 오늘 주가가 동사 같은 경우 1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공급 계약 체결권이 적어도 10억은 월등히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한편으로 1년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도 내심 전망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사의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협동 로봇은 아닙니다. 물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동화 로봇이고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생태계가 명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는 앞으로 꾸준히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큽니다. 참 크긴 큽니다만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밸류체인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것. 두 번째로는 SI 시스템 그리고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는 것.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영업이익을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는데요. 로봇 관련된 기업들과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장이 원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실적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게 데드라인이 올해 3분기 정도라고 보여지고 만약 그때까지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생각보다 로봇 관련된 섹터는 흐름이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영업 손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손실 폭이 크게 개선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흑자 전환 기대감은 적어도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지금 이렇게 지난 9월에 고점을 찍은 이후 밀린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흐름 자체가 단기적으로 크게 개선이 될 만한 것은 오늘처럼 나온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계속 매매를 하기보다는 산업이 그리고 올 3분기 기준으로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장 종목들이 실적이 나오는지 그걸 꼭 체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9% 장중에 올라갔다가 6%의 상승률을 줄였는데요. 그래도 시가 대비해서는 상승하는 양봉의 흐름입니다. 3분기 로봇 대장주들의 실적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하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끝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대한해운인데 장중 19% 상승했다가 현재 8%로 네. 상승률이 줄었고 이데일리 스핀 점수는 77점대입니다. 분석 부탁드릴게요. 70점대가 참 많이 나오는데 정말 네. 몇 개는 더 줘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한해운도 오늘 장중 고가 대비
눌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지금 업황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해상운송입니다. 해상운송이라고 하는 섹터 자체에 대해서 연초에 실적 전망에 대해서 상향하는 움직임도 나왔고요. 그와 함께 사실상 해상운송 관련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HMM 1분기의 실적이 조금 아쉽다 하더라도 2분기는 1분기 대비 50% 이상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경이 되는 건 중동 지역에서의 분쟁으로 보입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의 분쟁으로 인해서 기존의 노선이었던 수에즈 운하, 지금 그곳을 이용하는 선박수가 10분의 1 정도로 줄었고요. 그러하는 가운데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하는 운송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용이 올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SCFI, BDI 이 지수 또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세계 경제가 조금씩 개선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덕분에 조선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선박에 대한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선과 해상 운송, 이 모든 기업들의 주가가 큰 틀에서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어느 정도는 인지하는 것처럼 빅사이클에 어느 정도 놓인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지난 1분기 기준으로도 자산 매각을 기반으로 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그리고 선박 매각, 그러한 상황에서 중동 지역에서의 분쟁이 현 시점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대한해운 넓게 보면은 해상운송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우리가 조금은 더 시간을 두고 접근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은 5호장의 공략주 궁금한데요. PB님은 어떤 기준으로 이 종목을 선택하셨을지 좀 자세히 좀 풀이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업황이 어쨌거나 우선입니다. 조선이죠. 최근에 예, 조선이고요. 조선 기자재 쪽입니다. 종목은 하나 엔진인데요. 아, 하나 그룹이요.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던 대형 조선사들의 공정만의 비용이라고 하는 건 일회성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게 매우 완화되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 2,200억 원에서 180억 원, HD 현대중공업은 110억 원에서 제로, 현대미포조선 또한 250억 원에서 제로로 감소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려움이었던 인력난 또한 해외에서 인력 채용을 계속해서 해나감에 따라 조선업 전반적으로 정상화 기조에 놓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동사의 매출 규모를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오션과 또 중국에 있는 조선사들 및 삼성중공업인데요. 지난주에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이 공동으로 미국 필리조선소라고 하는 곳을 현금 1억 원에 인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위치를 보게 되면 그 해군기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해군기지 바로 옆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함에 따라 기존의 필리조선소가 항공모함을 제외한 모든 선박에 대한 건조 경험이 있는데 미국 해군으로부터 다양한 선박에 대한 건조와 또 수리 등을 앞으로 영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으로 아마 간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수혜를 하나 엔진이 받을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우리가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미국의 진출한 첫 번째 조선사 혹은 조선 기자재로서의 역할도 어느 정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사의 경우 2021년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률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4.8% 순으로 우선은 회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대략 영업이익 기준으로 6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가는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을 대략 18,500원 정도로 잡아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짧게 1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한 그런 종목인데요. 최근 하나그룹이 조금 더 주목받는 이유는 조선, MRO, 방산주로서의 네. 그 역할을
부각받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5호장 공략주 하나 엔진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선박용 엔진 제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5호장 흐름을 좀 보시면서 전략도 구체화하면서 또 마무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장이 2800포인트 넘고 나서 참 좋아질 거라고 봤는데 엔비디아가 밀리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많이 흔들립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양봉이 조금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세도 유입된다는 것은 한 번의 조정이 우선은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도체가 지금 주가 될 만한 그런 시점은 아닙니다. 얼마 전 2800포인트를 넘어가는 시점에 움직임이 나왔던 섹터, 조선과 방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보름이든 또는 한 달 정도든 다른 섹터는 잠시 관망하시고요. 조선과 방산 쪽으로 초점을 맞추시고 거기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아 볼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마이크론의 실적으로 인해서 소폭 변동성이 보일 수 있다 하더라도 오늘 시티그룹에서 마이크론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큰 틀에서 시장은 갈 것이고 그 중심에 당분간은 조선과 방산이 있을 것이다. 그 점을 꼭 인지하시면서 5호장 대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데일리 핫스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청원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PB의 분석으로 들으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